노벨평화상 후보인 김정은이 궁금하기에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우리 정은이가 야채만큼 싫어하는 게 있었으니 바로 노벨상이었단 말이야. 자본주의 서방 국가들이 주도해가지고 자기들 입맛에 맞춰 상을 준다는 게 안 입고 왔다고 한단 말이야. 근데 2018년에 우리 정은이가 갑자기 노벨평화상 후보가 된단 말이야. 아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고모부나 형도 처형하고 주민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독재자 정은이가 노벨 비만상도 아니고 평화상이라니. 이유를 찾아보니 북핵 때문에 높아졌던 전쟁 가능성을 낮췄기 때문이라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도 핵 만든다 하면서 전쟁 위기 고조시킨 다음에 알았어 안 만들게 이 지랄하면은 노벨평화상 받는 거냐 말이야. 북한 주민들은 노벨상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다가 정은이가 노벨평화상 후보라는 교육을 전국적으로 하면서 알게 됐다는데, 만약 정은이가 진짜 받아버렸으면은 북한 주민들은 그래도 얘가 훌륭하긴 했구나 하며 속아버리는 거란 말이야. 영국의 합법 도박업체 레드브록스는 노벨평화상 후보로 정은이와 제인형을 1위로 뽑고 도란뿌를 2위로 뽑았던데, 그 와중에 정은이는 도란뿌 양이랑 공동수상해도 뭐 거절하진 않을게요 라며 거하게 김칫국을 잡섰단 말이야. 역시 먹는 건 우리 정은이란 말이야. 수룡 동지 수상 축하드립니다. 나 뽑으시죠. 예예. 근데 상 이름을 저희가 좀 잘못 알았나 봅니다. 노벨상이 아니고 노 에미 에비 고모부 형 거시기 뇌 개념상이란다. 그걸 헷갈릴 수가 있나? 암튼 수상하러 가시죠. 노 에미 에비 고모부 형 거시기 뇌 개념상. 위 사람은 에미도 없고 에비도 없고 고모부도 알았으니까 없고. 그만해.